네, 그러면 네, 이 가짜 주고요. 네, 투약 대리와 진짜 주고.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만 하지만 뭐가 받아들여질만 하냐면 레크레이션에 대한 참여가 볼런터리 해야만 한다고. 볼런터리? 자발적이만 한다고. 그리고 행해어져야만 한다고. 수동태고요. 뭐 없이 어느 정도의 압박이나 강요 없이 행해어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거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. 우리는 뭐 하는 경우에 있어?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죠. 다른 사람에 의해서. 모처럼, 경우처럼, 아이의 경우처럼.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강요한 거야. 그로 하여금 참여하도록, 리틀리그 팀에 참여하거나 어떤 체조나 피겨스케이터와 함께하도록 강요한 거죠. 근데 그 체조나 피겨스케이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료되어진 사람이죠. 뭐의 생각에.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날 그녀가 아마도 프로페셔널 퍼포머가 될 거라고 동료된 생각에 동료되어진 그 사람과 같이라는 얘기지. 놀이로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. 오히려 불구하고 이상적으로 레크레이션은 네,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없다고 압박이 강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하면 누군가가 들어가면, 활동에 들어가면, 근데 뭐 같은 활동이냐면, 회사의 볼링 리그에 참여하거나, 또는 연주하는데 실내 음악 그룹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활동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, 누군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, 일종의, 뭘 받아들이게 돼? 의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야? 다른 멤버들, 팀의 멤버들이나 그룹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레크레이션은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. 그리고 전적으로 스폰테니어스 할 수도 없다. 자발적일 수도 없다. 실제로 레크레이션의 주어가 이 동사죠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것은 가정하는 건데 뭘 가정하냐면 몇몇 특성들, 일의 특성을 가정하는 거 지니는 거죠. 그렇죠? 지니다가 떠오르겠다. 근데 뭐에서? 의미에서. 어떤 의미냐면 가지는데 스케줄 가지면 커밋먼트 약속, 헌신과 또는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일에 대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. 지닌다는 거죠.